이번에는 또 고박사 홍삼순. 자, 고박사님 만나볼까요? 이번에 또 해와 서울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소화삼을 들고 왔었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 예, 네. 그때는 이제 식품으로 만들었었는데 예. 이제 인삼 대신에 6년근 홍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그것까지 다 획득을 하고 왔습니다. 네. 게다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건데 이름을 소화삼이라고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화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도 편하게 고박사 홍삼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뭐 보통 홍삼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고박사 홍삼순 딴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무하러 광고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게 있는 모양이죠? 예, 다른 게 있습니다. 엄청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순수한 홍삼을 얘기를 하시면서 홍삼만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좋다는 것들 좀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년 전부터 있었던 문헌을 바탕으로 저희 아버지랑 제가 50년 동안 더 발전시켜서 예,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구자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같이 면역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돼 있을 때 정말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구자탕에 대한 논문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 2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24건이 있는 네. 그런 오래된 처방입니다. 이게 그 면역력의 짱이란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오. 선물용 박스를 보면은 한국 세 번째 운학문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 중에서 건강한 그러니까 천년을 산다고 하는 학 그러니까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던 그런 약을 넣어서요. 예,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요. 네. 전통 그리고 역사 네. 그러면서도 건강이 모두 농축된 우리 고박사 홍삼순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포 정도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정확히는 한 두 포 정도가 더 좋은데요. 네, 한 포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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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며칠 뒤면은 설날인데 고박사 홍삼순으로 선물을 하시면 딱 좋겠네. 네, 만나봤습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갔네. 순삭하셨어요. 네. 네네. 홍삼 순삭. 이것도 금방 없어집니다. 왜냐? 먹을 때마다 기운이 샘솟기 때문에. 네. 자, 해와 설에 고박사 홍삼순. 현재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호. 건강식품,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한약학 박사인 고장호 박사가 일상을 지키는 면역방패라는 별명을 붙여 만든 고박사 홍삼순입니다. 면역력 하면은 홍삼, 홍삼 하면은 수없이 많은 브랜드와 상품이 있는데 한약학 박사 고장호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먹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70%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 전학연 대표님? 전학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균형은 소화기 건강에 달려있다. 네.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면역체계의 균형이 이제 바로 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삼의 기운이 온몸에 퍼질 수 있도록 제대로 먹어야 집 나간 면역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장호 박사 방송 방금 보셨죠?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유념하시고요.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약학 박사가 제대로 만든 면역 방패 고박사 홍삼순을 김용민닷컴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방송할 때 이걸 먹고 방송하니까 기운이 막 샘솟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건... 잠이 안 오더라고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어우, 고박사. 맛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 무슨 홍삼이 이렇게 맛있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아, 그리고... 끝도 없고. 예. 아, 네.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이 홍삼 그대로의 그런 느낌이 살 있어요. 민동기 기자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나왔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안이 정말 제일 셉니다. 매운맛. 네, 정말 매운맛인데 이건 매운맛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가보셨어요? 짬뽕집인데. 아, 매운 짬뽕. 너무 그래서 이 짬뽕을 다 먹으면은 뭐 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네. 그래서 아예 우유를 사갖고 들어가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 뭐 거의 그 수준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더불어민주당이 6대 언론개혁법을 지금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한다. 이게 윤영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리고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이건 김영호 의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이건 신현영 의원 언론중재위원 증언한다. 이건 김용주 의원. 그리고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이건 양기대 의원. 그다음에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 이건 이원욱 의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6대 언론개혁법입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 정도인데 그 세세한의 어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따로 뭐 논의를 해야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최강욱 의원의 흔히 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굉장히 셉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는 거고요.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언론위원회가 침해 행위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까지 안 가고 그렇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심판부가 언론위원회 산하에 생긴다는 거고요. 네. 언론위원회 산하에 사무처가 있어요. 그 사무처에 조사관을 둘 수가 있고 그 의견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피해자가 생기면 그 조사관이 이제 의견 진술을 듣는 겁니다. 와, 언수처입니까? 언수처?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 되는 거고 예. 위원도 지금 언론중재위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이 위원들은 10년 이상 인권 분야라든가 언론 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자 이 사람들이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과정입니다. 아, 요게 이제 사실은 요게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를 최강욱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한번 직접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게 저희가... 상당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조치거든요.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반대할 겁니다. 예. 자, 우리 최강욱 대표님 지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강욱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뭐 대단한 법안을, 예, 반갑습니다. 대단한 법안을 내놓으셨어요. 아유, 대단하긴요. 아니, 근데 언론사들이. 원하시는 예, 아닌가요? 예, 국민들이 다 원하시는 건데, 언론사들이 바짝 긴장한 거 보니까, 예, 이거 뭐 상당한 또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긴장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예, 사실은. 예. 너무 당연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까지 밖에서 정치권에서 제발 좀 바른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격이니까 예. 예, 그동안 자기들이 자정 노력을 해서 이런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좀 일소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예. 그 허위 왜곡 보도를 안 할 거면은 긴장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왜 긴장할까요? 예, 근데 뭐 이거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악용할 소지는 저 보수 정권 들어섰을 때 걱정해도 늦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자,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내일 결정되는데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6시에 투표가 마감됐고요. 아. 제가 아침에 한 10시 현재 보니까 투표율이 60%를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아주 자로된 듯한 중립을 취하셨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대표님, 이제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가짜뉴스를 낸 언론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정정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 보도를 네. 하면. 예. 그런데 지금까지 뭐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정보도를 오버한 수준만큼 하질 않고요. 네네. 그냥 귀퉁이에 조금 냈다가.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나가는 핫컴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는 게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새벽 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게 예.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오보를 했던 내용 규모와 빈도를 그대로 맞춰서
종전 기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일단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액수가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뭐 세 배로 할 거냐, 다섯 배로 할 거냐, 두 배로 할 거냐 뭐 이런 논의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주권자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간의 판결로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500만 원 이하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세 배를 해봤자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를 그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뭐 1년 반, 2년이 걸린 뒤에 겨우 이제 500만 원 뭐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라서 징벌 배상으로 지금 세 배를 한다고 해봤자 1,000만 원에 1,500만 원 범위로서는 언론이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실효적으로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언론이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치적 이득이 분명히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매체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있으니 그럼 그 사람들이 얻고 있는 이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발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그 기사를 게재함으로 해서 얻는 매출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 기사를 이유로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셜 맥루안이 그랬나요? 그 언론학자가 예. 신문이라는 거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광고를 싣는 게 아니라 광고를 팔기 위해서 뉴스를 끼워 파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다면 예. 그 허위 왜곡 보도로 날조된 기사가 게재돼 있는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한 날부터 이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사발적으로 내리든 아니면 판결에 의해서 내릴 수밖에 없게 되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 매출액 예, 이거를 하한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상한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한선으로 해서 법원이 그 이상을 그걸 초과해서 정하도록 아 그러니까 그 매출액은 최하한선 기본은 이 정도로 깔고 우선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매일매일의 매출액이 집계되는 게 회사에서 물론 있지만 네.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규명되거나 또 제출하지 않잖아요. 예예예. 예, 예. 연말이 지나면은 회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장부 정리하고 정산을 하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문사들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365로 나누면 네. 그러면 일일 평균 매출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 기사가 게재된 날짜만 곱해보면 네. 아주 뭐 쉽게 배상액의 최저선을 산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악의적인 어떤 날조된 기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기사가 걸리고 그 기사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언론사에 항의하고 네. 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무시당하고 예.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또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한 달 정도가 걸릴 겁니다. 아마 소송을 그렇죠. 내기까지에는. 예, 예. 그러면 이미 한 달이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 한 6개월 정도가 최소한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한 7개월이잖아요. 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예. 그럼 7개월 동안의 매출액 전체를 예. 최소한 물어줘야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예. 그 신문사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아마 기사를 신중하게 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예. 날조된 기사는 얼른 내릴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그것만 해도 권리 구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니죠. 모든 제도가 그렇죠. 예. 항상 결점이 있듯이 예. 이게 이제 악용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점이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으면. 네. 무조건 거기다 대고 그냥 징벌배상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사를 게재한 입장에서는 정당한 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얼른 내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강도를 그렇게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고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도의 부작용으로서 상당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축구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네네 그렇죠. 본인들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면 얼마든지 그렇게 악용할 수가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의 항변 중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는 팩트에 정확히 자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언론사.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이 예.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예.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기억을 자꾸 반추해가면서 배상액을 아주 줄였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언론의 폐해,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는지 이 점을 생각해서 네. 그렇게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거는 미국이나 또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언론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아예 심리도 안 하고 각하해버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상대가 아주 강자인 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소송을 내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따져보면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볼 때 네네네. 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점이 예. 많은 제도 아니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고의적인 가짜 뉴스가 아닌 것인 양, 그러니까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진화할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아 이거는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었다 라든지 네. 책임 주체를 본사가 아닌 자회사 예컨대 네. 이제 닷컴사 이런 데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또 꼼수를 개발하겠죠.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사실이 아니고 의견일 뿐이다라고 네. 하는 것은 네. 이제 당연히 의견을 네. 표명한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에 바탕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징벌배상을 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예예. 예, 예.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약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로 따져봐야 됩니다. 네예예. 예. 징벌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말 악의적인 허위 보도, 그러니까 기사를 날조해서 네. 사실관계가 있지도 않은데 예. 내지는 사실관계가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추려가지고 막 부풀려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예. 예. 그 언론사를 비판하는 그림 중에 왜 강도에게 쫓기는 그림이 있는데. 그렇지. 예. 그걸 왜 칼든 부분하고 발 부분만 이렇게 포커싱을 하면은. 네네. 왜곡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악의를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또 뒀습니다. 아, 악의를 추정한다? 아.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쉽게 이제 응징을 할 수 있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대안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네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니까 언론사를 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저 현재 그 대표님이 낸 입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아무래도 협력을 구해야 될 텐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지금 헤아려 계시는지요? 일단 민주당은 네. 저한테 막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거나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네네네. 일단 언론개혁 법안을 저희가 제출한 것 자체가 예. 그 시기적으로 일단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제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파격적인 새로운 방안을 이제 생각해내고 이것들을 또 검증하고 각계 의견을 듣고 네네네. 또 이게 발의하려면은 10명 이상의 의원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게 겁들을 내세요. 그래서 10명 서명받기가 어려워서. 아, 서명받기 힘드셨어요? 예, 저희 열린민주당 3명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7분 이상의 서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의외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예. 여튼 이 법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찬성 또 관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고 네네네.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언론개혁을 하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각성은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다 이런 언론사에 대한 조치를 담은 법안을 냈는데 뭐 우리까지 법안을 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론사를 뺀 나머지 뭐 1인 미디어라든지 SNS에 대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최 대표님이 이 발의요건 채우기 위해서 애먹으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니 뭐 꼭 그게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네. 여러 언론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네. 그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정리한 것만 해도 한 6개에서 10개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예. 그 각각의 법안에 대해 서명하신 분들이 다 10명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겹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현실적인 측면이 있긴 하고 또 네. 특히 이제 윤영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 네. 거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는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고 예. 법률 자체가 다르고 예. 규율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여튼 지금 핵심은 민주당이 예. 언론개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네. 언론사의 책임을 실질화해서 예. 이 사람들이 허위 왜곡 보도를 하면은 날조된 기사를 쓰면 회사가 망하겠구나. 네, 네, 네.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안을 갖고 토론을 할 때 또 의결을 할 때 네.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할지 아니면은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할지 이게 사실 또 우리 시민들의 염려하는 바거든요. 우리 이제 최강욱 대표 안이 가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저희가 담고 있는 안이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래서 시민들, 언론에 대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때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새로운 설계를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네. 당연히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 뭐 언론개혁이 두려워서 예. 무조건 뒤로 빠지고 몸을 사리고 예.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소수에 예. 불과하고. 예. 네. 아 있긴 있군요. 소수에 불과하도 있긴 있군요. 아예 없지 않죠. 왠지 언수처 1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뭐 서명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혼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아 있긴 있구나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네.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500만 원 이하로 판결하는 거에다가 3배 늘려가지고 그걸 꼭 어느 코에 붙이자. 그렇죠.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 네. 그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위협을 느끼지도 않을 거예요. 1,500만 원 정도면은. 네. 그렇죠. 예. 아유,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 고생해 주시고 하여간 주저하는 의원들이 있으면은 시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또 열심히 네네. 또 정진해 주시고.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예.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어떠세요? 일단 언론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제 느낌상 최강욱 의원은 유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아니 내가 아는 인간들도 몇 명 있어.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의 이 개정안을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 뭐 최강욱 의원이 입법안에 좀 발의해달라고 했을 때 주저했던 의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솔직히 아니 그냥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아니 10명을 모으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직은 그 언론사와 패밀리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출신 언론사하고 패밀리인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요. 아 근데 아까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언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예. 흔히 말해서 언론중재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직행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관이 있는 건지 아까 잠깐 여쭤본다고 하니까 깜빡했네요. 그건 구체적으로 법안이 진척될 때 네. 얘기를 그렇죠.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이 흔쾌히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윤영찬 의원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건 열린민주당이 먼저 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했어야 할 일인데 아니 지금 대기업은 단속하지 않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부터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니 대기업 바로잡는 일은 왜 열린민주당이 입법안을 내고 그 나머지를 왜 민주당이 내는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언론사 출신 아닙니까? 윤영찬 네. 의원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승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라면 언론인 출신이라면 자기가 속했던 곳에 대한 칼을 뽑아야죠. 아니,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뭐 앞에서는 검찰개혁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친정층기 하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들도 그런 면이 너무나 다분해요. 이러면 국민들을 배반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회사 잘 다니지 검찰청 잘 다니지 뭐하러 정치를 해가지고 친정 대변하려고 여기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 정청래 의원안이 또 저기 그 6대 언론개혁법안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500만 원만 물릴 수 있는 그래서 선방망이 법안이라고 해서 그나마 그렇게 빈축을 샀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름대로 파이팅이 있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그게 배제가 됐다. 배제가 됐어. 뭘 의미하겠어요? 민주당이 이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저는 그 증거라고 봅니다. 증거라고 봐야잖아요. 그래서 뭐 윤영찬이 뭐 억울한 면이 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거 동료 의원이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의원이니까 최강욱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저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공영방송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슬슬 그걸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식으로 아, 봐봐 아이, 관심이 없네요 관심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네. 그리고 지금 그걸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당하고 협의해서 뭐 배가 산으로 가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긴 합니다만 이걸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지금 논의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이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언론시민단체들도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모든 법안들이, 개정안들이 언론사들이 제대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오보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은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안 되죠. 그렇지. 예, 일단 그 부분부터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약간 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언론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정치권의 어떤 그런 정치권과 기존 언론사들이 어떤 방어 논리로 또 이용이 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약간 좀 우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참 저는 예전에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 우리 언론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불가능하지. 지금 이게 어쨌든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저쪽에 이제 고의성 그리고 악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방식일 그쵸. 거고 이제 언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조사 권한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카톡 하나 뒤져보는 것도 언론에서는 아마 탄압이라고 난리를 필 것이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좀 생각이 한편은 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이 논의가 언론이 좀 부추겼던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랄까 지금 어쨌든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많이 봐왔던 국민들로서는 지금으로선 뭐라도 좀 액션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이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아니, 나는 뭐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함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빼기로 했습니다. 진짜 나쁜 언론인데 뒤에서 봐주는 거야. 민주당 내부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 그 양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기 얘기인 줄 알 거예요. 예. 절대로 두둔해서는 안 될 세력을 두둔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경원식으로 주어 없습니다. 예. 근데 예. 더 이상 실망할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아니 이건 좀 엄청 차원이 다릅니까? 없는 실망인데도 없는 희망인데도 이 주어를 짜맞추면은 아마 뒷목을 잡으실 거예요. 예. 아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관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정말 그런 걸 한번 몇 번 경험해서 아 저는 다음 총선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만은 민주당이 이기는 게 내 삶이 바뀌는
이 사회가 정의의 토대 위에 서고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지 민주당이 선거 승리하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민주당의 정말 민주당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 승리 기술만 축적되고 진화하고 그러나 실생활이 바뀌지 않고 우리 정치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또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뭐 대통령이 어떤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자기가 서기를 두려워한다면은 이건 재앙이거든요. 민주당 20년 집권하면은 아마 야당은 30년 할 겁니다. 미국이 실제로 그랬어요. 힘이 없을 때 민주당이 내내 야당을 했었는데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이 어떤 건지를 잘 가늠하지 못하고 이걸 갖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친정, 출신을 또 지지 기반을 배반하는 일을 할지라도 이게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매운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최강욱법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해요. 저는 뭐 이 법으로서 정치인이 법으로서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 관행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광고, 정부의 광고를 나쁜 뉴스 내는 언론들은 가짜뉴스 내는 언론들은 아예 그냥 기회도 주지 않고 또한 정부에서 신문 구독할 때 그 신문은 완전히 구독해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그게 사실 정부 재량 아닙니까? 누가 나쁜 뉴스 내래요? 가짜뉴스 내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좀 더 나간다면은 개별 언론인들의 보도 중에서 가짜뉴스, 나쁜 보도 그래서 정말 지탄을 받는 그런 보도를 내면 그 언론사 기자를 리스트를 블랙리스트가 되나? 아, 리스트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온 사회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나쁜 보도를 낸 언론들 있잖아요. 민간 차원에서 뭐 노룩 뉴스인가요? 아, 뭐 민간 차원에서는 뭐 민간 차원인 거고. 아니 근데 하여튼 그 차원이 아니라 정부 공무원 임용 때 좀 배제를 시키는 혹은 정부 지원 내서 배제시키는 아니 그 명시적으로 법으로 확실하게 이런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은 당신들 지원 대상 아니다 임용 대상 아니다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사에 대해서 좀 무한대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올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현 정부에서 동아, 조선, 중앙은 정부 광고와 협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종이신문에서는 빅3 아닙니까?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이런 현실을 좀 바꾼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에 약한 자들 아닙니까? 아까 트래핑 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거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걸로써 이게 좀 접근하는 방법도 언론 개혁에 아주 좋은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포털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제대로 뉴스 유통 구조를 계속 이제 포털에 맡겨둘 것인가 이 부분도 맞아요. 좀 정치 권력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뭐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말라고 좋아요 안 하잖아. 근데 지금 포털은 어떻습니까? 민간 회사고 영리 기업인데 여기서 쥐들이 포털에 게재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그렇죠. 또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내쫓을 그런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론 형성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 언론 권력을 누가 부여했어요? 이 민주공화국에서. 그냥 네이버가 다음이 자기들이 그냥 자격 없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정말 언론 개혁을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와 다음에 이런 언론 권력을 공공이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동수로 해서 포털 뉴스 검색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격되는 언론사들은 집어넣고 아닌 언론은 빼고 이런 식으로 공영화하자는 거예요. 공영화. 국영화가 아니라 공영화하자는 거야. 지금 민영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대한 어떤 선택권과 그리고 퇴출권을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다음이 그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면서 진보 언론이 들어갑니까? 사실상 거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지금 포털 안에서는. 예. 어우, 새벽에? 가관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뭐 결론이 이겁니다. 언론이 자정 기능이 발휘돼서 나쁜 폐단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로잡는. 그럼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없다면은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공정이에요. 민간한테 한없이 당신들의 어떤 그런 양식과 또 어떤 이성을 믿는다 이러면서 맡겼다가 아무것도 진척이 없으면 근데 나서야지 공공이. 그런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감을 저는 다음 대선에서 지지를 할 생각입니다. 약간 왜 웃으십니까? 어? 보입니까? 어떻게 봤지? 아니 지금 마스크 안에 웃기고 있네 이 새끼. 너 이 새끼 이러면서 선거 운동하지? 끈! 절대 아니야. 입술이 다 보이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보이지? 눈을 안 썼는데. 아니 좀 과격하고 거친 단상이긴 한데 뉴욕타임즈하고 가디언이나 워싱턴포스트를 만약에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검색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창에서 쳐가지고 들어가고 구글에서 그냥 쳐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쨌든 지금 PV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건 그냥 포털이 걸어주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독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포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그 독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사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찾아와야 자기들 기사를 그 포털은 검색 기능 정도만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지금의 어떤 뉴스 배치권을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각 언론사가 그냥 검색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언론사들의 기사 전략이라든가 인터넷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지금 윤석열이의 이익을 대변하겠어요. 윤석열이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윤석열이한테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 현 정부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 그냥 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당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굳이 바꿔줄 필요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약간 생뚱맞은 얘기합니다만 변희재 씨가 이미 이거를 올해 참여정부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네. 그때는 너무 그 변희재 씨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호불호 이게 너무 명확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맞았어요. 포털은 검색 기능만 하고 그때 당시 언론사들이 너무 포털에 의존한 채로 가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 우리나라 언론 중에 어느 누가 기사를 유료화해서 우리 신문 기사는 유료로 보시라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 못하죠. 앞으로 안 볼게. 이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종이신문을 손을 못 놓고 있고 또 뉴스의 유료화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언론의 수준이 이러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워낙 또 애초부터 포털이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생기면서 뉴스는 공짜다 이런 인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 주고서라도 이 언론을 소비해야겠다라는 어떤 구매 욕구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이제 감퇴시켰던 자들이 바로 오늘의 언론인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기사가 나오니까. 그렇지. 다 어뷰징을 해가지고 오타까지 똑같이. 아니 뭐 이번에도 그 인사 관련된 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언론이 다 똑같이 나오면은 뭐 그 아니, 정말 똑같았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 건지 모르는. 그래.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 아내분이신 강난희 여사 그 편지를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지금거리에서 모셨던 분이 그 편지를 누군가 올린 거를 이제 포워딩 하셔가지고 나도 포워딩 했지. 와 그랬더니 김용민이가 공개한 걸로. 왜냐? 그래도 김용민이 아,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페이스북 네 저도 봤어요. 아, 그래? 페이스북이 가장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너무 황당합니다 보니까. 그랬더니 뭐 심지어 계획적 무슨 공개? 김재련이 또 그런 말을 하고 아 나 참 정말 은근 기자들이 많이 봐 페이스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 부담스러워. 농담도 못하고 또 욕도 못하고 편집니다. 다들 알아셔야 되는 게 김유민 PD는 페이스북이 본인이 아닙니다. 네. 국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인격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요. 아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보고도 이게 언제 올라갔지? 그건 김용민이 아니라 펀농가라는 사람이. 예, 언젠가 내가 한번 이러다 크게 한번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강난희 여사 그 편지도 누군가 가짜로 쓴 거를 김용민이가 그냥 올린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요. 제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1993년부터 키보드 워리어였어요. 1993년 이제 30주년. 예, 그렇습니다. 2년 뒤면 30년입니다. 2년. 키보드 워리어 30주년. 네. 93년 30주년.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네. 그러면 김영삼 출범 30주년이네. 그렇지. 그때 또 김영삼 팬이어가지고. 네. 김영삼 팬이었어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까였어요. 한때 이회창 팬이기도 했어요. 그치, 그 지조를 지켜서 네네. 그 4년 뒤에 97년에 이회창을 찍었잖아. 하이텔 PC통신에서 막 그때는 보수. 그렇지, 보수였어. 아. 보수였지만 그래도 뭐 그런 꼴통 보수가 아니라 YS를 개혁적 YS를 지지했지 내가 무슨 전두환이를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YS도 하나회 해체하고 잘했죠. 잘한다고 잘했지. 그래서 지지했지. 근데 이제 하여간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을 알게 됐는데 한국 경제 그 추진순 형제. 네. 그래도 참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나하고 저 대화를 끊이지 않았던 외국 청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고. 아이디가 외국 청년이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 형이 이제 그때 이제 무슨 그 어디. 신문사를 지망하던 언론사 지망생이었던 네. 그때 처음 그 형을 알게 됐고 대구 사는 분인가 그랬어요. 김어준도 이제 나를 그때 알아봤지. 김어준은 아니 대학교 1학년 인 새끼가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김영삼을 지지할 수 있냐고. 젊었을 때가 더 꼰대하네. 그렇지. 그랬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얼마나 PC통신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는 전화선을 연결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진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 아버지한테도 혼났고 뭐 우리 저 동생한테도 혼났고 누나한테도 혼났고 그럼 삐삐가 있었습니까? 무슨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삐삐는 있었구나. 근데 내가 삐삐를 쓰진 않았지 그때. 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벌써 28년 전이군요. 이야, 네. 28년이나 됐네요. 그렇지, 93년이면 아이유가 태어나던 때였어요. 아, 그 얘기하니까 엄청 늙어 보이잖아. 아이유가 태어났던 때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던 일들이 있었고, 뭐, 그런데 지금은, 왜냐면 또 제가 조선일보를 정말 열심히 구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조선일보를 읽었어요. 뭐, 처음부터 정치면 사회면 봤겠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란부터. 아이, 그거 옛날에 뭐. 스포츠면 갔다가 사회면 갔다가 정치면 간 거지. 네. 딱 오려가지고 명절 때 딱 붙여놓고. 네. 사회의식이 사실 내 어떤 정치인식이나 사회의식이 조선일보가 이제 바탕이 됐었어요. 그걸 깨느라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예. 자, 그래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최강욱 대표가 까메오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예. 굉장히 좀 알찬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모뎀 쓰다가 전압이 30만원 나왔지. 저는 8만원 나왔습니다. 30만원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아니, 그 30만원은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 그냥.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은 그때 천리안은 제 아이디였는데 네. 하이텔은 아버지 아이디였어요. 근데 아버지 아이디는 내가 이제 들어갔지. 아버지는 그런 아이디가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야. 아마. 네. 네. 이제 그 예전에 그 하이텔은 아이디 옆에 그 사람 실명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뭐 무슨 아이디에다가 정상근 이렇게 나오듯이 아버지 아이디에 아버지 이름이 나왔는데. 아, 그때 제 동생도 나중에 PC통신을 또 알게 돼가지고, 하이텔에서, 제 동생이 서태지 팬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서태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대중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중음악 관련한 일을 하게 됐는데, 당시 구본승. 아, 네네네. 구본승. 구본승 네. 팬들하고 한번 싸움이 붙었네. 아. 싸움이 붙었는데 살벌합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싸웠나 봐. 시통신이 진짜 한번 붙으면 살벌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알게 되시고 들어와 봤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비난 비난 메일이 온 거야. 응?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태자 복자인데 네. 태보가 정신 차려. 아, 그때부터 우리 네티즌들은. 태보가 정신 차려라. 이름을 참 다르게 이름이 참 불이구나. 이름이 참 불이구나. 그랬던 아주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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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